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에서 그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한류 취재를 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방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예,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TV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류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붐을 이루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방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그리고 방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물건이 인기인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어떤 것들이 인기 있는지, 음식이 어떤 게 인기 있는지, K-뷰티가 어떤 게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우리의 편을 만들려면 한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지금 현재의 한류가 어떤 정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방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정말 뚫기 힘든 그런 어떤 굉장히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인종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백인 우월주의가 당연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벽을 깨면서 정말 많은 팬들을 유입하면서 이제 한국 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방탄 팬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모습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방탄을 좋아하거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그 미국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려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그 기존 방송사에 계신 분들, 뭐 케이블 TV라든지 이렇게 PD 분들이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꼭 저랑 협업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제가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또 취재원들이 미국에 있습니까? 이런 취재원들을 이용을 하셔서 예, 한류 관련돼서 네, 또 방탄의 영향력에 대해서 꼭좀 취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예, 방송사들이 좀 나서서 이런 한류의 어떤 붐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꼭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